예제 기출문제 1번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XY플랜에 들어가서 비슷한 형태로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탄젠시 걸어주고 여기하고 여기 탄젠시 걸어주고 여기하고 여기 탄젠시 걸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얘하고 얘는 코인시던스로 맞춰주고 그럼 먼저 가로 길이부터 맞춰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2라고 하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49라고 하고 요거의 반지름은 14. 이 아이의 반지름은 21이고, 얘의 반지름은 17. 그런 다음에 엑시스를 이용해서 여기하고, 여기의 각도를 맞추면은 전부 다 컨스트레인이 돼서 패드를 할수 있습니다. 패드에 들어가 보면 예제 그림을 봤을 때 패드를 27.5로 해야 되는데 근데 밑에 부분을 봤을 때 양면이 있어야 되니까 양면이 뚫려 있어야 되니까 나누기 2를 해서 일단 절반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절반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중심축이 여기 있으니까 이면을 보면서 스케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를 뚫으려면은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 길이가 22, 여기가 여기 부분이 이미 되어 있네요. 이거 빼고, 여기 부분이 6.5.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여기에 맞춰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14.5로 이미 맞춰져 있죠. 그 다음에 확인을 해봅니다. 어디가 안 맞춰져 있는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4.5로 되어 있고,
이렇게 컨스트레인츠를 완료하면은 밖으로 나와서 포켓을 해줍니다. 포켓은 끝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up to last를 눌러서 끝까지 뚫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뚫어야 되는데, 여기 부분은 홀의 중심 부분이니까 홀 버튼을 써서 엣지 클릭, 면적 클릭해서 다이아메터가 19로 나와 있죠. 뎁스도 그냥 끝까지 뚫는 거니까 50으로 해줍시다. 여기도 홀, 엣지, 면적 19로 뚫어줍니다. 그 다음에 기본 형태가 완료됐으니까 미러를 해서 미러를 해줍니다. 여기 방향으로 딱 해주면은 공이 뚫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번은 완료했고, 여기서 이제 1-3번을 해봅시다. 그림에서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랑 여기가 붙어 있고, 이렇게 대충 형상을 맞춰주고, 15로 나와 있고, 여기서부터 일단 동심원을 잡아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컨센트리시티 이렇게 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코인시던스로 이렇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까지 거리가 자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포켓을 이용해서 뚫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축을 기준으로 미러를 때립니다. 미러를 하면은 이렇게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돼서 1-3번까지 끝을 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4번을 할 건데, 이쪽 클릭해 보면은 도면을 보면은 5도라고 나와 있죠. 이 5도의 의미는 드래프트를 5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니라